새거 1위 곡등이? 그게 뭐지? 아, 그 유명한 곡등이? 아, 사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꼽등이가 더 맞는 거다? 그런데 이번 태풍 때문에 좀 더 그 객체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검색 1위 된 거야? 아, 징그럽게 생겼다. 곱등 있어? 이건 뭐지? 한번 들어봐. 좋은데? 그치? 곱등을 주제로 한 그런 노래야. 중독성이 진짜 대박 강해. 이런 노래를 보통 후크송? 이렇게 말하지. 아, 배고프다. 밥 먹자. 점심? 응. 그래, 뭐 평상시 먹던 대로 뭐 햄버거나 피자? 뭐 그런 거 먹지 뭐. 아니야, 오늘은 찌개나 비빔밥. 그 뭐지? 슬로우푸드. 슬로우푸드 먹자. 아, 슬로우푸드? 응. 그래, 뭐.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 우리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오명신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가족들과 정답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 신조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앞선 친구들의 대화에서 뭔가 어색한 단어들이 있었죠? 바로 후크송과 슬로우푸드인데요. 이 단어들을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학우들의 생생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송은 입안에서 노래를 계속 감도니까 감돌 노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서 천천히 먹으니까 찬찬식이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푸드는 이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니까 정성식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크송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뱅뱅거리니까 뱅뱅노래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슬로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유식이나 느긋 음식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크송은 이렇게 되풀이가 많이 되고 반복이 많이 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맴돌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크송 같은 경우는 들었을 때 입에서 계속 감돌기 때문에 감돌 노래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슬로우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긋하게 먹는 음식이니까 느긋 음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꽤 기발한 의견을 내주신 학우분들이 많았는데요. 후크송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로는 뱅뱅노래, 맴돌이고 감돌 노래 등이 나왔고, 슬로우푸드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에는 정성식, 여유식, 찬찬식, 느긋 음식 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맴돌이곡과 여유식입니다. 맴돌이곡은 가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귓가에 계속 맴도는 노래를 의미하고, 여유식은 오랫동안 여유 있게 만들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또 여유식의 반대말로 정크푸드를 부실 음식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하고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우리 어제 햄버거 먹었잖아. 오늘은 슬로우푸드나 먹으러 갈까? 에이, 슬로우푸드라니 예쁜 우리말을 두고 여유식이라고 해야지. 여유식? 응. 그 우리말로 바꾼 거야? 응. 진짜 예쁘다. 그치. 야, 이 노래 완전 중독성 강한데? 완전 후크송이야. 후크송? 후크송이라니. 우리말로 맴돌이곡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맴돌이곡? 응.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